아, 비 엄청 온다. 이거 뭐지? GS25에서. 아,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. 이거 말고 원래 딸기인가? 있을 텐데. 이거요? 이거 떠먹는 플레인 롤케이크. 롤케이크. 초점을 잡아볼까? 왜요?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. 어딘가? 근데 그제 사는데 12일까지더라고. 깜빡했어, 이걸 먹는 걸. 멀쩡해. 맛있어. 아, 빵을 진짜.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. 진짜 핸디찡은 손재주가 정말 좋은 것 같아. 음식도 잘 만들고, 막 액세서리도 되게 잘 만들지 않아요? 응, 저밥 먹었어요. 양이 적다. 좀 양이 컸으면 좋겠다. 위아래 뿜뿜이라니? 벌써 다 먹었다.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. 저 고향 인천이요. 근데 내가 이거 사올 때 사고 왔는데 이거는 날짜가 어제까지야. 먹으면 안 될라나? 뭐 날짜가 어제까지인데 먹고 싶다. 데펴 먹으면 김이 안 바삭바삭하잖아. 하루 정도는 괜찮겠죠? 냉장고에다 넣어놨으니까. 숯불 전주 숯불이 더 900원이네? 오, 숯불이 더 비싸구나. 이거 숯불 제육이고 이거는 전주비빔인데 내가 전주비빔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건 800원이고 숯불은 900원이네. 괜찮겠지? 그냥 갑자기 먹고 싶었어. 그리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길래. 빵, 빵? 씨유, 우리 집에서, 우리 집은 GS가 더 가까워요. 저좀 아까 먹은 건 떠먹는 롤케이크였어요. 팔아야 하는 날짜고 지나도 상관없어요? 데펴 먹으면 김이 눅눅해지니까. 맛있다. 인형을 어떻게 만들어요? 무슨 인형을 만들어? 나안 아플 거야. 괜찮아. 괜찮아. 아, 그래요? 상하게만 꼭 돌려 먹어? 나는 무조건 차갑게 먹는 거 좋아해.
앞머리 혼자 잘라갖고 우리 세영씨 오랜만이에요. 진짜 오랜만이다. 안녕요. 깜빡하고 가요를 틀었다. 우리 팬더팀 또 별풍선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말은 안 하시네. 뭐지? 전주비빔도 마저 먹어야지. 이거 먹고 아, 나 이게 좋아. 전주비빔은 이렇게 양념이 다 밥에 다 배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좋아. 다른 삼각김밥은 중앙에만 그 반찬이 들어있어서 싱겁단 말이지. 나도 전주비빔 제일 좋아해요. 나 참치 스팸 참치 마요. 나 그것도 좋아해. 뭐가 올라가요? 흘렸다. 우리 팬더 찜또 별풍선 101 선물 고맙습니다. 자꾸 별풍선 쏘고 말은 안 하셔. 내가 막 대답을 안 하셔. 이거 먹고 포스트잇 적어드릴게요. 중앙에만 좀 짜다. 고추장 때문에. 널찜 잘 자요. 좋은 꿈 꾸세요.